선생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저희들은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선생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무감 신영규 결형님이 별세하신 후 한국 천도교는 쇠퇴일로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천도교를 다시 부흥시키자면 선생님께서 우리 천도교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모았습니다. 예. 선생님, 땅바닥에 떨어진 우리 궁을길을 다시 휘날리게 하실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 대통령과 친분 관계도 두텁고 전직에서도 명망이 높으셨던 선생님만이 우리 천도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이 3대째 천도교임을 잘 알 터이지만 저 자신은 아직까지 교직을 가져본 일이 없고 또 교리에도 박지 못하고 포덕의 재량도 없습니다. 더욱이 십여 년 해외 간직에 있다 보니 몸도 더러워져 교회의 성스러운 직책을 맡기에는 합당치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선생님, 천도교 교령직을 맡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잡교가 저마다 신자를 유혹하는 이 한국 땅에서 우리 천도교는 영영 망하고 맙니다.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선생님! 하늘님의 뜻을 받들지어다. 이렇게 교령으로 추대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별세하신 무감 신영구 교령님의 뜻을 이어 포덕천하 광재창생의 대임을 명심하고 우리 백이민족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지상천국을 세우는 데 저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는 것을 신성한 교회 앞에 여러분들 앞에 맹세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보게. 우린 좀 거닐겠소. 알겠습니다. 당신이 결형이 되었다고 교인들이 모두 기뻐하는군요. 교회당도 전혀 없이 흥성거리고. 내 민족을 위해 뭔가 해보자던 뜻이 오늘이야 이루어지는 것만 같소. 참,
당신도 나 같은 사나이를 만나 고생이 많았지. 젊었을 땐 총을 메고 온 중국 땅을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또 공산당과의 피해 전쟁, 낯설은 이역당에서 민족의 수치와 모멸감. 내 언제 한번 당신을 살뜰히 대해주지 못했지? 어? 여자란 참, 한평생 가슴 속에 쌓인 소름도 사내의 살뜰한 말 한마디에 다 녹아버린다질 않아요. 선거 예비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야당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법정일 중에서 빠른 쪽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7기 대통령 선거 날짜를 4월 21일로 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공화당 기획조사부에서는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를 놓고 흉일 내기를 따져본 적, 26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날이며 28일은 리기 부위가 자결한 날, 29일은 일본 천황이 생일인 천장절, 그리고 5월 1일은 공산주의자들이 명절이어서 모두 금기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23, 24, 27, 30일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점쟁에게 물어봤더니 30일은 제사불이라는 점괘가 나와 실격이었습니다. 예. 27일로 정하자. 왜냐하면 그것은 첫째로 제7기 대통령을 뽑는 7자가 들어가 있어 좋고, 둘째로 2에 7을 합하면 27에 가보가 된단 말이야.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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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은 선거 유세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신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활동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저지 파탄시켜라. 알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전도교 교령 최은덕 씨가 윤상민 면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뭐? 최현덕이가? 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어디긴 어디겠어요. 대통령이 계집들과 재미를 보는. 입을 다물지 못해? 썩 나가라고. 썩. 그래, 가자, 내리야. 썩, 썩, 썩. 그래서 윤상민 사건 내막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최현덕을 없애치우자고 합니다. 최현덕이를 없애긴 아직 일러. 네? 아직은 쓸모가 있으니까. 대신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천도계가 고고성을 토친 공주에다가는 동학 위령탑을 세우고
좋습니다. 서울 경운동에는 이렇게 15층짜리 수은회관을 번듯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걸 왜 여적 성사시키지 않았습니까? 자금에 목이 메였습니다, 교령님. 자금 말입니까? 예. 자금이라.